심용 회장의 수많은 잘못 중에 가장 큰 잘못이 뭔지 알아? 키운 정 때문에 너를 감방에 쳐넣지 않았다는 거야. 회생불간 사이코 세계를. 마지막 기회는 줄게. 그래도 여기 모셔온 분들을 네가 알아본다면 네가 살인자든 아니든 다시는 네 정체성에 대해 개묻지 않는다. 내가 누군지 얘기해보게. 황탄수 빨리 움직이자고. 뭐하는 거야 씨. 찾았어. 대학 때 같이 동아리 활동하던 사람들이야. 동아리 이름은 맥사. 맨 왼쪽부터 이름은 이종대, 선우영, 한성민. 이렇게 된 이상 친구들 오래 세워둘 순 없지. 이종대, 선우영, 한성민. 야, 오랜만이다. 우리를 기억하는 거야? 그럼. 서울대 맥사 동아리에서 함께한 시간이 얼만데? 이 상처 기억해? 이비소와 축구를 하다가 생긴 상처야. 아, 물론이지. 우리가 축구할 때 내가 실수로 너 다치게 했잖아. 미안해. 아이, 무슨 소리야! 이거 내가 술 취해서 난간에서 떨어져 난 상처야! 어떻게 된 거야? 루카가 실수를 할 리 없는데? 아, 너무 오래된 일이라 기억에 혼돈이 좀 있었나 봐. 아니, 절대 헷갈릴 수 없어. 애초에 이 위수는 이종대와 만난 적이 없으니까.